3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살리리라. 아멘. 아멘. 어제 밤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오는 것은 이 성산에 보내줄 분들 한 사람도 그냥 내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덧입고 갈 수 있도록 빛의 갑옷을 입고 이렇게 불의 두루마기를 입고 내려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왜 기도원이 필요한가? 예, 기도원은 불 붙여주는 것이거든요. 찬송의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을 줘서 여러분은 섬기는 교회 가서 불을 붙이라고. 아멘이시죠?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수협회 때 드렸는데요. 부흥의 추억이라는 우리 백석대, 제가 백석교단의 목사인데요. 장동민 교수님께서 국민일보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부흥의 추억. 우리에게는 추억이 있잖아요. 이 천보산도 미어 터졌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바깥에 텐트를 치기도 하고, 예, 전국강산, 예, 저 삼각산 그 봉우리마다 주요를 외치는 소리가 있고, 교회는 그냥 십자가만 지하실에 걸어놓고 이 기쁜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찬양만 하면 사람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모여드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캠퍼스마다 사역리 하나 가지고 5분만 전하면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를 받고, 그래서 우리는 곧 민족복음하고 올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었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가파르게 부흥하던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에레미야가 불렀던 슬픔의 애가를 부를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를 1장을 읽어봤는데 우리의 슬픔과 같은 것 같아요. 에레미야 1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 않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을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답에 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자, 이런 애가가 이렇게 슬프다로 시작되는 애가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이 슬프다로 시작되는 애가를 분리할 때가 됐습니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15,000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보산 기도원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조회종들이 와서 불을 붙여줍니다. 근데 그 불은요, 예, 그 종들마다의 불이 각각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80억 인구 중에 손가락에 있는 이 지문이 한 사람도 같지 않다는 거 아시죠? 쌍둥이도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붙여준 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은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줄 주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시죠? 그 숫자까지 아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누가 올지 얼마나 올지 모르는데 주님은 보낼 자를 보내신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 보낸 자들을 위해 뭘 준비했을까요? 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 사람 위에 불이 있더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남아있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120개의 불만 준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전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불이 가짜, 여러분의 기질과 성품과 여러분의 체질에 따라 하나님은 각각 여러분에게 필요한 맞춤 불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불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불이 내릴 수 있도록.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더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영이 일하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요,
흑암의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라고 말하는 것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영은 이곳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성령의 불과 바람이 쏟아지는 역사가 있는 걸 믿는 사람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이야 성령의 불 가자.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신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더 크게 아멘. 이제 나도 내게 학 성령의 불꽃대여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불이야 사랑의 불 불이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불이야 사랑의 불 이제라도 거듭났어 사랑의 불꽃대여 이 세상에 어디든지 아멘. 불이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불이야 복음의 불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라도 불꽃대여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아멘 아멘. 불이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불 받아라 불이야 신유의 불 아멘.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대여 이 세상에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대우리 불이야 성령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불이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불이야 사랑의 불 불이야 사랑의 불 불이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라도 거듭났어 사랑의 불꽃대여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 아멘. 큰 박수로 드릴게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디에 갔더니 개 한 마리가 있는데 어떤 주인이 유월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개 이름이 유월인 거야. 그래서 아 이분이 예수 믿나? 유월절 믿는 거야? 뭐야? 예, 네, 유월아 그러길래 신기해가지고 근데 개 이름이 왜 유월이에요? 그랬더니 6월달에 잡아먹으려고 요리하겠다. 확실히 6월인데 지금 6월이잖아. 근데 걔는 6월아 그러면 꼬랑지를 막 흔들면서 주인한테 막 온다는 거야. 6월달이 지금 다가왔잖아. 근데 왜 못 잡아먹느냐?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 주인 신발을 예? 잊어버리면 그 어디 가도 찾아온다는 거야. 물어다가 놓고 겨울이면 주인이 출까 봐 새벽에 나올까 봐 신발을 위해 자면서 신발을 데펴놓는다는 거야. 그런 요리를 어떻게 잡아먹냐고. 못 잡아먹지. 그래가지고 한 해를 넘기고 한 해를 넘기고 근데 우리도요 요리하고 똑같은 신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려고 했는데 아니 저 새끼는 못 잡아먹겠는 거야. 못 부르겠는 거야.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충성스러우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깨달아야 되는 거야. 식어진 가슴으로 사랑할 수 없는 거야.
이제는 정말 뜨겁게 살아가야 돼요. 저는요 참 신기하게요, 제가 복음 전도를 하면요 제가 딱 5분만 전하잖아요, 그냥 거꾸로 줍니다. 맨투맨 전도에 제가 능하거든요. 그래서 길거리 나가면 널린 게 영혼이잖아요. 널린 게 영혼이야. 그런데 그냥 전했는데 왜 도대체 목사님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 사람이 거꾸로 지냐 이거예요. 어떻게 영접할 예수님을 그렇게 순식간에 영접하라. 근데 내가 한 얘기가 별거 아니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만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 너무 간단한 얘기나 집이 다 아죠, 그죠?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제가 하면 왜 거꾸로 질까? 제 속에 불이 나가서. 그래서 네가 하는 그 말에 내가 불이 되게 하겠다. 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겠다. 그 불이 그 나무로 서르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그 불이 그 나무를 사르리라. 그러니까 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아주 미사여고 화려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말을 해도 그 불이 들어가니까 그 나무가 타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르리 그르리 할렐루야. 문제는 불입니다. 문제는 불이에요. 이 천보산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불을 주실 건데 근데 이 여기서 타는 불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부어줄 겁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다시 한번 전국 강사를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저랑 이제 이 집회를 함께 하는데 강사만 집회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지비들도 함께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비들은 내려가야 돼? 못 내려가야 돼? 박영민 목사의 특징은 뭐냐면 어쩌다 올라왔는데 못 내려가는 거야.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권사님이 그러대. 오늘 재수 좋은 날이래. 박영민 목사님 오셨네 이러더라고. 재수 좋은 곳으로 끝나면 안 돼. 뭔 재수가 좋아. 불을 받고 내 인생이 사건이 일어나야 돼. 아멘입니까? 사건이 일어나야 돼. 네, 나는 불타는 전도자입니다. 이 불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이곳저곳 전하는 목사인데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한 달 살다 왔어요. 예, 한 달 동안 뭐 했느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팔레스타인들, 제가 영접기도 하면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계속 로켓탄을 왜? 가자 지구에서 막 제가 가는 날 막 촛불을 터뜨리더라고. 예? 아니 1200발이 날라왔다나 400발, 1400발이 날라왔다나. 예, 그러니까 하늘의 축포야 축포. 예, 그걸 또 잡아내는 또 아이언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벌한 곳에서 예,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팔레스타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 통역을 통해서 전해도 그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이 녹아지고 그 심령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에 이제 그 숙소를 잡아놓고 이제 호텔 자면 그 주는 식사만 먹어야 되니까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방을 얻어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시장 봐가지고 밥 해 먹으면서 있는 거죠. 한 달 정도 있어야 되면. 근데 이제 이것저것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하루는 너무 그 몸이 안 좋아서 그냥 오늘 오전에는 좀 쉬겠다고 그랬어요. 오전에는 조금 제가 좀 늦게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들어서 어떤 분 간증이 나왔길래 들었는데 간증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한 자매가 그 자기가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너무 그 가난해가지고, 왜 가난하냐면 자기 엄마가 전도사래. 근데 교회를 개척했대요. 여자 전도사인데. 근데 교회는 한 10명 정도 되는 조그만한 개척교회 전도사님인데 자기는 이제 피아노 재능, 하나님이 탈란트를 이렇게 줬대요. 그 뭐죠? 그 노래하는 탈란트를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유튜브에 자기가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는 걸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봐주지도 않고 한 45명 봐주더래요. 조회수가 45개. 거의 안 본 거예요, 그날. 예. 네. 올리면 그 정도로 누구나 봐줘.
예. 그 이제 그런데 예. 그 어디 나가면 삼각김밥 하나 사 먹을 게 없는 거야. 삼각김밥이 얼마예요? 요즘 1,000원 한 근데 700원 정도 하는 삼각김밥. 그거 하나 먹으면 그래도 한 끼 때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돈이 없어서 그걸 못 살 정도로 이쁜 아가씨가. 근데 그 자매가 교회에서 엄마 그 예배 있는 반지도 해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자매인데 하나님 저를 쓰시려고 보내실 텐데 저를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전화 한 통이 왔다는 거예요. 예. 오디션 프로그램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그 참가 좀 해달라고 작가가 전화 왔대. 실력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보다가 발굴을 해내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우리가 다 이렇게 옷도 다 주고 해서 다 해줄 거니까 참여만 하라고. 그래서 참여했는데 이 자매가 이제 편곡 같은 걸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는 곡이 무슨 곡을 불렀냐면 백만송이를 부른 거야. 백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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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을 피우고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노래를 그래서 얼른 검색해서 들었어요. 근데 이 노래가 찬송가인 거야. 내가 들이기에 아니 심수봉이 불렀던 노래예요. 찬송가인데 어떻게 바로 아멘 해버리면 예. 내가 듣기에 찬송가라 그 말이요. 예. 내가 듣기에 찬송가인데 제가 그 예루살렘의 한 그 숙소에서 그걸 듣자마자 펑펑 온 거예요. 그 왜 울었냐면 가사가 내 고백인 거예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내가 세상에 나올 때 백만송이 꽃을 피우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이런 가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 심수봉을 검색해 봤어요. 근데 이 심수봉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큰 병에 걸려서 헤매고 있을 때 이혼하고 낙심해 있을 때 자기 친언니가 자기를 계속 이 복음을 전해줬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심수봉이 콘서트를 하면서 공중파 텔레비전에서 이 백만송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네. 이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저는 아프리카의 선교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 내가 심장을 부대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그 불을 붙이는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를 100개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예, 그 어린아이를 부둥켜 울고 그러면서 우물을 파고 예, 프로젝트가 수많은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은퇴하면 바로 아프리카 가서 저 아이들과 살아야지 예, 내가 내 심장 묻을 것까지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셔서 박 목사야 너 100만 명을 깨워라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라 그런 음성을 제가 듣고 예. 지금 저는 100만 명을 깨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메신저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백만송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제 노래인 거야. 아낌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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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예. 백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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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을 피워 그립고 아름다운 하늘나라로 올라갈 거야. 같이 부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백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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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을 피우고 그립고 아름다운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기 오는 기대가 되고 예. 또 설레는 마음으로 여기 오는 것은 그 백만송이 꽃을 또 여기서 내가 피워낼 수 있을 거야.
누군가는 이 성산에 보내서 이 천보상 기도원에 이 코뿔소 목사의 설교를 듣고, 제 별명이 코뿔소입니다. 그런데 생긴 건 꽃사슴이야. 별명하고 이 생긴 게 전혀 매치가 안 돼. 그래서 왜 그러면 코뿔소라고 그러느냐? 물러설 수 없는 영성, 멈출 수 없는 영성. 한번 비전에 뿔을 세우고 나가면 누구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고 싶어. 예, 제가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는 책을 썼더니 제 별명이 코뿔소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 100만 명을 깨우게 해달라고. 예, 그 어떻게 100만 명을 깨우는가요? 이미 저는, 예, 제가 유튜브 사역을 하는 목사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에 케이블 TV가 처음 기독교 텔레비전이 나올 때, 그냥 가장 최초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런 대형교 목사님과 함께 제가 방송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CBS, CTS, 뭐 C3 TV 이런 그 처음 나오는 그 텔레비전 방송에 설교자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교인이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그 방송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 이제 설교가 이제 유튜브로 이제 나가면서 이제 진짜 한 달에 유튜브 통계로 한 달에 70만 명, 80만 명이 봐요, 제 설교를. 그래서 거의 100만 명 이상이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지 않아도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해도 어마어마하게 봐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그 하는 목적은 뭐냐면 잠든 영혼을 깨우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불을 붙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이 기도원에 올라왔을 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도저히 왜 이것은 내가 돌파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번에 돌파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기대해도 좋아요. 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확신 있게 하냐면, 이 성령님께서 이 집회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불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불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능력 이상의 그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마이너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대체할 사람을 준비한다는 거 아세요? 예. 하나님은 대체할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때를 전하는 목사입니다. 엔드 타임 메신저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 준비하라. 예. 근데 이런 메시지를 전해준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국 전 세계, 저희 교회는 인터내셔널 처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미국 교회 전도사님이 우리 교인들을 신방을 다니는데, 세상에 한 집 신방하는데 차를 7시간 몰고 가는 거야. 그것도 그 집 신방하고 또 차를 7시간 몰고 또 가고, 뉴욕에서 뉴욕 끝에까지가 7시간이야. 그 다음에 LA, 아틀란타, 필라델피아. 우리 교회 내가 너무 오늘 아침에도 너무나 울었어요. 네. 저희는 미국이나 유럽에도 성도들이 많거든요. 네, 권사님. 그러니까 예, 교육자가 차를 몰고 7시간, 8시간, 10시간을 몰고 다니면 신방을 하는 거야. 그 신방을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 예, 오늘 또 몇 개 영상을 받았어.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미국에서 한국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예, 시차도 다른데, 예, 우리가 낮에 설교하면 그런 새벽에 봐요. 근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눈을 비비면서 생방송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전화를 하면 막 펑펑 울어요. 예. 목사님 나를 살렸다, 나를 깨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불이에요. 왜 지금은 부흥의 시대가 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을 믿는 사람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날도 부흥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불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깨져나가고 흔들리고 에?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이 사라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받은 불을 가정에 불을 붙이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 내가 그걸 또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예. 네. 내가 그걸 가르쳐 드릴 거라고. 그래서 이번 제가 이제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가능하면 참석하시고, 그리고 내일은 제가 여기 올 때마다 그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이 못 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인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신 분은 내일 낮 시간에 제가 기도해 드릴 거예요. 내일 낮 시간에 초청을 해 주세요. 예, 낮 시간에. 예, 여기 올라온 사람은 다 봤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못 받고 내려간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예, 천부상 기도원에. 그래서 여기는 편하잖아요. 전화해서 오라고 오라고. 예, come! 그래서. 예, 오라고 해서. 예, 다 그렇게 이분들이요. 예,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고 나면요 정말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남편도 변하고, 예, 여러분의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여기 목사님들, 목사님들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목사님들, 예, 목사님들 많으시네요. 이분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쳐드려요. 이거 귀한 거예요. 예, 목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불을 받고 이제 이번 집회에 참석하고 나면 달라질 겁니다. 목사님들이 막 흥분돼요. 와, 나도 저 목사님처럼 내가 정말 성령에 불받고 내가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일할 것이다. 그러면 신기할 또 놀랍게 여러분의 교회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손을 놓으며 병을 낫게 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신유의 불이 임하는 순간에 내가 병 고침 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병 고치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안에 한번 찬양할까요? 성령의 불이 되는 것.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쏘소서. 아멘. 불을 내려주소서. 내려 내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태워주소서. 난 이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아멘. 주발 앞에 신을 벗고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부의 사람 되게 하소서. 아멘.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날 드리니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큰 박수로 주님 영광 그루리 그루리 할렐루야. 예레미야 23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다 같이 한번 압도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이라는 말씀인데 말씀이 불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불같지 않느냐. 예. 그리고 내 말이 방망이처럼 부서뜨리는, 그러니까 예, 이 불, 예, 내가 옛사람의 나를 깨뜨려 버려야 돼. 그리고 다시 그 불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바 되는 그런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불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 D.L. 무디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차갑고 냉랭한 예배를 구경하고 싶으면 저 장로교인들이 예배하는 곳으로 가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디가 활동할 때 사역할 때 그 장로교회는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냉랭하고 차가운 교회를 구경하고 싶거든 저 장로교인들이 예배하는 곳 기분이 엄청 상하더라고. 왜 나는 장로교인 목사잖아요. 우리가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야 돼. 그리고 도전을 받아야 돼. 불이 꺼져 있다고 불만 하면 안 돼. 내가 불이 되면 되지. 아멘이시죠? 아, 우리 교회는 불 꺼졌다니까? 입을 찢어야 돼, 그거는. 네가 불 붙이라고 너를 보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입을 찢으면 안 됩니다. 그 입술에 불 붙여야 돼. 그래서 이러면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하, 입을 찢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그때 깨달았어. 입에 불을 붙이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재단 하늘의 불에 재단에 그 숯불로 입술을 찢었더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전에는 왜? 주여 저의 펜을 쓰십시오 그래. 자기는 쓰긴 받기 쉽지 않대. 그래서 한국교회의 희망은 뭘까? 저는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천사들의 날개 소리가 들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이 바짝 나도록 깨어라! 그런 거예요.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깨어라 성도여 한번 갑시다. 깨어라 성도여. 깨어라 성도여 회개의 창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깨어라 성도여 부흥을 갈망한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안에 그것만이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매산 재단 대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 맞짱 뜹시다. 깨어라 성도여 깨어라 성도여 복음의 나팔불 주영광 크게 외치자. 아멘 아멘. 깨어라 성도여 부흥이 파도친다. 믿음의 높이 올리자. 아멘 아멘.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매 산채 단대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짱 뜨자. 깨어라 성도여 깨어라 성도 기름을 준비해야 돼. 기름을 어린 잔치 문 열려요. 아멘 아멘. 깨어라 성도여 예복을 준비하 첫사람 믿음 다시 살리자. 다시 살리자. 아멘. 그것만 이미 저게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천보산체 땅내 엘리야천. 아멘. 어둠의 세계에 맞짱 뜨자. 깨어라 성도여 깨어라 성도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정신 차려 기도해야 돼. 아멘 아멘.
송구여 승리의 깃발 하늘의 군대 누가 막으랴 누가 막으랴 그것만이 그것만이 비좁게 운명을 바꾸 열방을 살리는 길 아멘 아멘 재단 내일 위하여 어둠의 세계 맞짱 뜹시다 예 맞짱 뜨자 깨어라 성도여 회개의 창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듭니다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백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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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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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좁게 운명을 바꾸 열방을 살립니다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짱 뜨자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글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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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이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면요 여러분들의 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세례가 뭐냐 불세례 불세례는 여러분 이 베프타이즈라고 그러는데요 베프타이즈 이 베프타이즈란 말은 예, 물감을 이렇게 물감 염료를 넣고 물속에 확 천을 집었다 빼면 이 들어갈 때 천과 나올 때 천이 다른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불을 주러 왔다 그랬어.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도우나리요.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성령과 불 세례야. 그러면 이 불에 불타는 곳에 확 여러분 집어넣다 빼는 여러분을 천보산에 부른 이유가 이거예요 저를 천본 사람 손 들어봐 저를 처음 봐 저 목사님 누구야 저가 천본 사람 손 높여 들어봐 네, 이분들 박수 한번 쳐줘 예. 어쩌면 이분들이 오는지도 몰라 내가 집이들이 얼마나 세게 기도해 내가 여기 왔어 지금 예. 그래서 저 목사 뭐야 저거 생긴 건 꽃제비처럼 생겨가지고 자기는 꽃사슴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꽃제비 같잖아 노맨 할렐루야 평생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노맨을 외쳐줘야 되는 거야 타이밍이 참 좋네 아멘 아멘 I want to have a pool 여러분 이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천국이 차고 지옥이 비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예요 사실은 지옥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죠 천국도 만들었지만 그러나 나애가 원하는 것은 천국이 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를 보면 천국이 비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I have a hot gospel 나는 뜨거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별 말 안 해도 그냥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불이 되기 때문에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 예?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운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곰팡이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습기 찬 가슴 속에 우울증, 강박근등, 의기소침,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 악몽, 가위눌림,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분들 여러분들이 이 불을 받고 나면 이상하게 깊은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꿈을 꿔도 악몽을 꾸는 게 아니라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꿈을 꾸고 아멘이시죠? 불통하던 삶이 형통해지고 모든 결박이 풀려지고 그런 자유가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하면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나자이 오던네 갑시다. 나자이 오던네 너 자유 오던네 우리 자유 오던네 나자이 오던네 너 자유 우리 자유 주 말씀하시기 죄사실 끊겼네 우리 자유 오던네 아멘 우리 자유 얻었네 나 능력 나 능력 받게 너 능력 받아 주 받았네 나 능력 나 능력 받게
우리 능력 받아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제 사실 끊겼네 우리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능력 받아 너 축복 받았네 너 축복 받았네 나 축복 받았네 우리 축복 받았네 나 축복 받았네 너 축복 받았네 우리 축복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우리 축복 받았네 할렐루야 너 축복 받았네 우리 축복 받았네 큰 박수로 드린 경과 그르리 그르리 할렐루야 아멘 이 천보산 춤꾼들이 몇 명 늘었네 천보는 춤꾼이 계셔 에, 근데 예쁘네 보라색 너무 컨셉 좋아 목에 건 진주는 가짜의 짝퉁이야 궁금해지기 시작했어 네, 하나도 안 궁금해요 농담이었어요 시시하게 사는 사람의 삶을 파고 들어가면 말씀을 시시하게 여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작골을 팔았던 에서는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보다 시시하게 여겼다 그 말이야 다른 건 다 시시 여겨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시시하게 여기면 안 돼 그 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붙여준 그 불이 절대로 꺼지면 안 돼 그것은 여러분에게만 주신 특별한 불을 맞춤불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넣어둘 텐데 그 불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붙여준다 그 말이야 에레미야야 네가 하는 말로 불이 되게 할 것이다 사람 따라 네 속에 신탁한 믿을 신 맡길 탁이에요 여러분 신탁은행 가보셨어? 네, 믿고 맡기는 거지 그죠? 하나님도 말씀을 신탁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믿고 맡기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해주라고 여러분의 저장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불도 누군가에게 전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조그마한 우한에 그 중국의 우한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박쥐를 생으로 집어 이렇게 뜯어먹었다나 어쨌다나 그리고 생긴 바이러스가 우한 바이러스라고 그래 그것을 2019년에 생겼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지역에 생겼던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를 긴장시켜 만들었고 전 세계 가게를 다 문 닫아버렸고 교회까지 문 닫게 만들어버렸고 그까지 바이러스가 뭔데 그렇게 위력을 발휘하느냐 말이야 국경을 차단하고 봉쇄해도 소용없어 파고 돌아가는 거야 전 세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어 그냥 전 세계의 어떤 삶 자체를 다 바꿔버렸어 작은 불이 큰 산 태우듯이 여러분 한 사람 속에 있는 불이 여러분의 가족을 태워야 돼 여러분들이 이 성산에 올라오신 분들은 적어도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기도가 목마를 때 언제든 올라올 수 있는 기도의 성산이 있다는 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건전하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이렇게 춤춰도 좋고 이런 장을 만들어준 하나님의 손길 이게 천보사는 그래서 하늘의 보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사랑 천보사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왔어요 내 사랑 천보사 못 들어보셨지? 네. 우리 교회 예, 찬양 인도자가 지은 노래예요 불러봅시다 인생이 힘이 들고 내 삶이 고달플 때 힘이 들고 내 삶이 고달플 때 짐을 꾸려 올라오네 짐을 꾸려 올라오네 천보산 기도네 나를 만나 주셨던 나를 고쳐 주셨던 나를 고쳐 주셨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믿네 이 시간 내가 믿네
찬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날에 나를 부르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높이 들 목 놓아 주께 외치니 목 놓아 주께 외치니 오 주여 들어주소 내 주여 도와주소서 내 삶이 흔들릴 때 내 기도 약해질 때도 침을 꾸려 올라오네 올라오네 전보산 기도 침을 꾸려 올라오네 내 사랑 예수님께 침을 꾸려 올라오네 내 사랑 예수님께 큰 박수로 주님 영광 그루리 그루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고 기도가 약해질 때 이 성산에 올라오십시오. 짐을 싸서 올라오는 거야. 여기는 숙소도 있어 좋아. 네, 짐을 싸가지고 그래서 해결받고 가는 거야. 능력받고 가는 거야. 응답받고 가는 거야. 이 성산에서 여러분들이 고침을 받고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어쩌면 내 고향 같은 기도 그러니까 누구나 고향 같은 기도처가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가면 갈릴리 가는 걸 좋아해요. 근데 갈릴리에 가면 에레모스라고 하는 그런 기도굴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기도굴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안 와요. 나는 그 기도굴에 이번에 가서도 예수님이 이곳을 기도했다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자기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벽에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사렛 절벽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늘 뛰놀던 동산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서 예, 목수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 그리고 그 아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가브나움으로 가시고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기도처를 찾다가 그 에레모스라는 기도굴 갈릴리가 다 보이는 그래서 예수님은 힘들 때마다 그곳을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사명의 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각 교회에 가서 충성되면 너 어디서 불을 받아왔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천보산에 가서 불을 받았다고. 불도 종류가 다르잖아. 어떤 불을 도대체 받았잖아요. 박경민 목사가 던져준 불을 좀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불 받고 충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불 없이 신앙생활을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종교생활은요 불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성품이 아름다우면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같아요. 성령과 전혀 관계없는데 워낙 인간이 착해 그리고 기질적으로 충성스러워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 보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그렇게 가면을 쓴 충성과 인품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 뭐 장로 세우겠다 했는데 오늘은 안 보여. 그럼 전화해줬더니 여기 하음사에 있습니다. 그러는 거야. 하음사에 왜 갔어? 그 인간이. 그러니까 성품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충만해 보이고 성령의 그 뭐지 아홉 가지 열매가 다 있어 보이는 거예요. 가면을 쓴 거예요. 근데 진짜 불을 받아야 돼. 진짜 불을 받아야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꺼지지 않는 그 불이 여러분의 심령에 타고 있을 때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배도의 시대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 때는 교회가 배도할 것이다 그랬어요. 교회가 배도할 때가 오나니 그때는 마지막이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카톨릭과 일치가 된다 막 이러고 우리가 종교끼리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러고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의 신분은 예? 주님의 신분은 뭐냐 이거야. 주님의 신분은 순결한 겁니다. 순결하는 거예요. 춘향이가 왜 그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습니까? 그 춘향이는 절개가 있더라고. 그죠? 사또가 춘향아 수청을 들거라. 춘향이가 이쁜 얼굴 쭉 보더니 네 술 네가 처먹어 이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변사또가 화가 나가지고 네? 망나니를 불러라. 망나니가 막걸리를 먹고 막 춘향이 목에다 칼을 댔다가 막 머리에 댔다가 막 죽죠. 그러니까 또 망나니를 향하여 춤 좀 잘 채 이 새끼야. 어디서 춤을 배워가지고. 그럼 망나니가 또 열이 받은 거야. 그러면 춘향이 공연을 보는 사람은 애국 사람들은 어머 저 이쁜 애 죽으면 어떡해 막 불안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춘향전을 보면서 오징어를 뜯어. 곧 암명의사 출동해야 할 거야. 한 사람도 망나니가 춘향이 목에 칼을 대도 막 어머 어쩌면 이런 거 없어. 그건 애국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는 암역에서 출동해야 할 거라니까. 같이 씹어. 바로 이거야. 우리는 소설책이지만 그걸 믿고 연극도 대본 시나리오가 같을 거라고 확실히 믿는 거야. 근데 성경에 나온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구원 역사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구원 역사의 시나리오는 바로 세상 임금인 이 사탄의 쫄개들과 함께 이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목에 칼을 대도 나팔 소리와 함께 이리로 올라오라.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아 떼끼가 화가 돌라 올라오라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노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응? 집이들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 왜 우리는 그렇게 믿어? 성경 말씀이 기록됐으니까 믿는 거야. 말씀이 그러하니 나도 그렇게 믿고 쫄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가고 담대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야. 아멘이시죠? 그 믿음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원에 올라와서 여러분의 기도 사이즈를 좀 넓혀야 돼요. 왜냐하면 맨날 직구성만 기도하면 안 돼. 기도가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의 기도는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꼭 그것만 하는데요. 그 내가 이스라엘 통곡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우리 같은 기도는 한 번도 안 해요. 우리처럼 아버지 우리 새끼가 속썩이는데 그 새끼 좀 착살 좀 내주세요 이런 걸 안 해. 오직 말씀을 읽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 꼼짝을 못 하는 거지. 하나님 이 말씀 하셨죠? 이루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방법을 좀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죠? 왜? 그런 거 있잖아. 나 시집 보내주세요. 그럼 좀 쑥스럽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좋지. 우리 엄마한테 사익감을 좀 주세요. 그렇게 하면 또 다르잖아, 기도가. 그 같은 기도인데 조금 뭔가 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같잖아. 하나님 저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삼천리 자전거로.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모가 야 그런 기도는 작게 해도 하나님 들으셔. 아니요 안방에는 우리 아빠가 드려야 돼요. 삼천리 자전거 사달라.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로
말씀,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그렇게. 아니, 하나님이 잊어버릴 게 어딨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근데 여호와로 기억해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 기도가 파수꾼인 거야. 파수꾼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는 거야. 잊어버리지 않는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시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쉬지 마십시오. 또 그래. 하나님은 영원히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쉬실 필요가 없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근데 그것이 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어떤 그 형태로 하나님께 말씀하는 건데, 예, 하나님은 쉬지 못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기도를 계속 드릴 때, 예, 다른 기도가 아니라 그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 언약을 이루십시오 할 때 하나님은 쉬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보배롭고 귀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찬란한 사람들이 하늘의 큰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민족 기도이잖아요. 민족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도적같이 임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제가 선물 하나 가져왔는데요. 선물 줄까 말까? 아마 안 달라면 제가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건데 이거 제가 지금 이거를 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이제 워룸이라고, 이게 이제 배너라고 그래요. 배너. 영어로 워룸이에요. 예, 이따가 제가 이제 오후 예배는 이 워룸에 대해서, 작전실에 대해서, 성경에 어떤 인물들이 이 작전실을 이 작전실에서 기도하고 성공했는가. 근데 이거를 스티커로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전사님에게 이거 우리 천보단에 올라오신 분들 하나씩 선물을 했으면 좋겠다. 좀 챙겨와라 그러는데 가져오셨죠? 가져오셨답니다. 그래서 일단 나갈 때 뭐 어디 저기 입구에 그 저기 프론트 쪽에 있잖아요. 거기 계단 거기 올라오기 전에 거기다가 아마 돌면 한 장씩만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 오름이라는 거는 작전실이란 뜻이에요. 저는 이 작전실 기도 운동을, 이 작전실 기도 운동은 뭐냐면 가정 기도, 그 가정의 기도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올라오서만 기도하면 이 가정의 불을 못 붙여요. 근데 여러분 집에 기도실이 있어야 되는데, 아, 목사님 저는 집 방에 한 칸이라. 그럼 그 방을 기도실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거 똑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에 붙여놓고 스티커니까 딱 예쁘게 만들었으니까 딱 붙여놓고 그 밑에 기도 제목들을 다 적어요. 그럼 믿지 않는 남편도 읽게 돼 있습니다. 다. 예. 아유, 우리 부인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예. 그런 것들을 다 적어야 돼요. 그리고 예, 집에 들어갈 때마다 꼭 그 기도실에. 예. 근데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 제가 오룸이라는 영화를 보고, 워룸이라는 영화를 보고, 이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가정의 작전실을 세워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예. 그 가정에 불이 들어가니까 귀신들이 다 그 집에 떠나가고, 그래서 부모님이 기도할 때 또 자녀들도 기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도, 산 기도 가는 것도, 금식 기도, 뭐, 이런 다양한 기도가 있지만, 여기서 가진 불을, 가정의 불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이따 오후에 이 얘기는 좀 해드릴 거고요. 아마 충분히 가져오셨을 거니까, 없는 분은 딱 한 개씩만 가져가시면, 누구 준다고 막 가져가면 안 돼. 예. 온 사람도. 이 배너는 나중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누구나 하나씩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 극동방송하고, 한 달 동안 그 캠페인 제가 하는 극동방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작전실 기도에, 제가 생방송 하루에 7시간 기도를 하거든요. 생방송으로. 그래서 매일 이 기도회를 해요. 저녁에 9시부터 12시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낮에는 특전사 기도회라고 유튜브 생방송을 하는데, 코로나 때는 하루에 15,000명씩 함께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이 국돈방송에서 이거를 우리 캠페인으로 합시다 해가지고 예, 이걸 한 달 동안 캠페인을 했어요. 국돈방송을 함께. 그래서 이게 참 살리는 길이구나. 이 민족을 살리고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살잖아요. 가정이 살아야 예, 여러분 지금 애들을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대한민국이 위기예요. 그래서 애기 나라고 하면 애기 나를 환경을 만들어줘서 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당한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정을 살리는 예, 그 부분은 이따가 제가 할 거고요. 저는 천부상 기도원에 제가 8월 달에 또 오는데 8월 달은 방학이니까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좀 우리 교회 애들도 좀 여기 올라와서 기도원 자주 안 가보잖아요. 애들이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는 아예 수련회를 천부상 기도원으로 기도원으로 막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을에는 우리 교회 청소년 애들도 좀 데리고 와야겠다. 방학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면 다르거든요. 좀 뜨겁고 또 뭔가 그 교회 안에서 느낀 어떤 그 기도회와 또 다른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부흥의 추억이 생각이 나요. 그죠? 예. 네, 저는 어렸을 때 이 불 받아보려고 정말 얼마나 사모했는지 초등학교 때 부흥의 심령 대부흥회 한다면 그 조그만 애가 예, 그때 뭐 전기 뭐 후라시도 없을 때니까 등불 들고 예? 등불 들고 앞에 가시면 막 쫄랑쫄랑 한 시간 막 걸어서 그래서 막 그때 당시엔 스피커도 막 안 좋고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들 전부 다 목이 다 그냥 쇳소리 나고 그죠? 알렐레 이러잖아 다 그냥 막 예? 예? 막 불길 같은 성신이야 우와 우와 뭐 이런 리듬박스가 어디 있어 북을 쳐가면서 하지 근데 신기할 정도로 그런 집회 참석하면 막 진짜 예, 전국 강산을 다니면서 다니는 부흥사들이 불이 있으니까 그 불이 막 그래서 그 불 가지고 1년을 견딥니다. 예,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그 집회에 오면 제가 정말 제 몸을 아끼지 않아요. 제가 예, 그냥 사력을 다합니다. 왜냐면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혼이 너무 귀하게 보여요. 예, 왜 목회자는 한 영혼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안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고 사역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6시간 이 여섯 타임에 제가 사력을 다할 거니까 예, 재정의 문제도 제가 작년에도 계속 전화가 와요. 목사님 천보산에서 제가 재정의 기름 부음 그때 지갑기도 했었을 때 예, 정말 끝나고 내려갔더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고 정말 많은 분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그래서 이 제가 사실은 이 시간적인 제약이 있지만 제가 그 재정의 문제도 다룰 거고 또 신유에 대해서 다룰 거고 예, 저는 대학생 때부터 집회를 다녔고 저는 신학대학생이 아닐 때 저는 공대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불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가 나를 안 불러도 나는 가요. 갈 데가 많아. 예. 네. 가장 가고 싶은 게 병원인 거예요, 병원. 왜? 나한테 내가 안수하면 병이 낫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환자가 몰려있는 곳 가는 게 예, 물고기가 많은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너무 신기하게 예, 병원 가서 전도하면 막 예, 그냥 그날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 참 이 불이라는 게 그 질병을 태운다니까요. 예. 그래서 환자들이 태어나는 걸 보고 의사들이 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의사도 자기 병 못 고친 거 알죠? 예. 자기 친구와 자기 예, 친구 의사의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젊은 대학생한테 나이 지긋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찾아와요. 형제 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또 안수하고 기도하면 신기할 정도로 의사 선생님 속에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예, 그 신기한 일을 체험하니까 예. 자기가 고치는 환자를 나한테 보내. 간호사들을 보내고. 근데 저는 그것을 이 신유사역은 힘들어요. 보통 말씀만 전하고 할렐루야 하고 가버리면 그만이잖아. 근데 이 신유사역을 하는 강사들은 힘들어요. 일일이 예, 이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힘들다고 생각 안 해. 나는 기쁨이야 그게. 하나님 날 쓰시잖아. 예, 나도 오늘 헌금 봉투에다 썼어. 하나님 오늘 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주님이 저를 사용해 줄 거라고 믿어. 내가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모든 성도들에게서 모든 결박이 풀리고 그리고 냉랭한 관 속에 불이 들어가고 이 기도원에 3일 동안 은혜 받고 내려갔는데 그 뒤로 아무 일도 없었다. 이건 너무 슬픈 일인 거야. 절대로 그러셔도 안 되는 거야.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야 돼. 오늘 한 번만 참석하려고 했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회사에 전화해. 아주 일생일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회사에 출근을 좀 3일 동안 연차를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사건의 시간 카이로스를 만들어 보자고. 아멘이시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짐을 싸고 올라왔는데 그 짐보따리 풀기 전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갈멜산에 불을 내렸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와 맞짱뜨는 850대 1의 대결에서 이 엘리야가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분명히 확신이 있었거든. 불을 내려줄 것이다. 불을 내려줄 것이다. 이 불이 이 민족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이 가정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내 삶의 운명이 이번 기도원 집회에 있는 거야. 이걸 나는 내가 적당히 할 수는 없는 거지. 하나님이 보배로운 사람들 여기 보냈는데 나는 여기 있는 사람은 숫자를 못 세지만 주님은 분명히 세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맞춤 그 하늘의 거룩한 불을 그 불을 받고 여러분의 삶을 주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주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니 그러니 할렐루야. 하늘의 불이 타고 타오르게 하라 이 말. 사람들은요 불구경 좋아합니다. 집에들 불구경 좋아했지? 옛날 어렸을 때 초가집 불타는 거 봤어 안 봤어? 왱왱 거리고 탑니다. 초가가 타는데요 불에서 소리가 납니다. 왱왱왱왱 얼마나 맹렬하게 타는지 몰라. 나 우리 옆집 불나가지고요 우리 집 옮겨 붙을까 봐요. 그냥 짝두수도를 막 해쳐가지고 붙고 또 그때는 초인적인 힘이 나오더만. 근데요 이 초가집인데요 안 꺼져요. 물을 붙잖아요. 그 물에 불이 붙어버리더라고. 맹렬히 타니까. 그래서 그냥 구경했어. 그냥 안 끄고. 소용없어. 물 뽑아야. 그 짝도 이거나 소방 오스도 아니고 이거 안 돼. 근데 재밌더라고 불구경이. 성령의 불구경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와보시면 놀라는 게 전국각지에서 오거든요. 예, 네, 저 강원도 속초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매 주일마다 막
어마어마한 막 무리들이 막 몰려오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물어봐요. 왜 오셨냐고. 불구경 왔대. 불구경 왔대. 예? 오. 아, 그걸 본다고? 불구경을? 아, 또 이쁘기만 한 게 아니라 또 참 또 착하네, 참하고. 아, 그 불을 봤다 그 말이구나. 우리 기도. 제가 기도 음악을 만들었거든. 혼자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돼. 아, 기도 음악을 내가 한국교회에 선물해야겠다. 내가 한국교회가 이 기도에 불을 붙지 않으면 하겠다 해가지고 기도 음악을 영상으로 제가 만들었는데 그 영상을 만들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만든 기도 음악으로 100만 명이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지금 100만 명이 더 봤어. 그걸로 기도해. 근데 얼마나 뜨겁냐. 우리 기도, 우리 금요 기도회를 녹음해가지고 기도 음악을 만들었는데 코로나 때 병원 문도 닫아버렸어. 병원 가면 막 쑤셔가지고 뭐 그리고 또 갈 데도 없대. 환자가 넘쳐나가지고. 한국만 그런 게 아니야. 유럽도 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아픈데 병원을 못 가겠는 거야. 이게 사람 죽는 거지. 주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유튜브를 틀었는데 제가 만든 기도 음악이 쫙 뜨는 거예요. 알고리즘 떴겠죠. 틀었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을 듣고 막 기도하는데 병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 영국에서 그 이민 온 지 30년 된 해 교포입니다. 제가 이 영국도 지금 코로나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병원 갈 수가 없는데 내가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은데 목사님 만든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했더니 내 몸에서 병이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네, 그 기도의 불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예, 정말 놀라운 사건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뭔가 그 내 삶을 전환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영적 어떤 그런 그 작전실이라고 작전실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기도하는 장소를 천보산 작전실. 예, 다시 천보산 작전실. 예, 이 천보산 작전실 작전실이라는 것은 장교들이 전쟁을 그 토의하는 곳이 작전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총사령관이신 예수님의 작전 명령을 받는 장소를 워룸이라 그러다 그 말이야. 근데 이 천보산 작전실에서 작전 타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이 작전 타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 완전히 과거에 막 죽을 쓰는 거야. 선수들이 막 예? 아니 평상시 실력 좀 있는데 왜 계속 이 팀만 만나면 막 예? 그냥 공을 막 상대편한테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작전 타임 이러잖아요. 작전 타임하고 감독이 몇 말 안 했어요. 야, 땀 좀 닦아라.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화이팅, 개, 가. 이러요. 근데 작전 타임 끝나고 나서 작살을 내버리는 거야. 그 역전이 일어나는 거지. 내 인생의 역전의 사건은 최고의 인생 감독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예, 우리의 총사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잘 소개해 줄 코브소 목사를 이곳에 보냈으니까 여러분들의 작전 타임은 최고의 작전 타임이 될 겁니다. 박수를 엄마 그르리고리 할렐루야. 불이야 성령의 불 갑시다. 자리에서 일어나 일어나. 자 성령의 불 봅시다.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불이야 불이야 성령의 불 아멘. 이제 나도 행하여 성령의 불꽃대요.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붙이리라. 불이야 사랑의 불 불이야 사랑 주님이 주신 주님이 사랑의 불 불이야 사랑
나에게도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거듭났어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내 몸같이 사랑하 우리야 복음의 불 우리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우리야 우리야 나에게도 허락하시 이제 나도 주를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 복음의 불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은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되우리라.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 받아라 불 받아 성령의 불 받아라 주여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불꽃처럼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 붙이 불이야 사랑의 불 받아라 불이 떨어지고 있어요 주여 이 불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멘 아멘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리 우리야 복음의 주님이 주신 복음의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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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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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박수로 드릴 경광 그루리 그루리 할렐루야 이따가 뜨겁게 통성 기도를 하고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주여 내게 응답을 주소서 하고 예, 그 우리는 그 기대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대를 갖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목회자들께서는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 수천 명이 등록을 했어요 예, 코로나인데도 등록만 수천 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예, 교회가 부흥되고 이렇게 그 가정이 회복되고 깨져가던 그런 그 무너져가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근데 결국은 불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참석한 분들과 함께 저도 기도 제목들 많잖아요. 가지고 올라왔어요. 저도 함께 헌금하면서 저도 함께 은혜 받고 저는 여러분 보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 또 제가 전하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러는 거죠. 3일 동안 다 그 이제 내려갈 때는 진짜 불의 옷을 입을 겁니다. 뭔가 모르게 막 큰 불이 나를 감싸는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시간 은혜 받을 걸 기대하고 이제 이번 집회에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주시고 능력과 은사와 신유의 불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라며 영혼처럼 불꽃처럼 살다가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오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라며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삶 가운데 쏟아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그 기름부음으로 멍에가 부러져 버리게 하시고 사단에게 뺏긴 재정도 찾아오게 하시고 열방에서 아버님의 그 재정이 날아들어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 미움만 잊고 갑시다.
우리의 사랑 미움만 있고 우리의 사랑 미움만 있고 가식만 하는 송도 되어 아는 송도 되어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왔네 요하시오 살리신 이도 요하니 이도 요하니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부활의 주님 낮으소서 이 땅에 지은 우리의 죄는 주님은 용서하셨네요 새롭게 되기 바라는 소원 우리의 마음뿐이네요 일으키심도 여호와시요 살리신 이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아멘 아멘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부활의 주님 맞으소서 주님 맞으소서 나 백성 사랑하심도 주님의 뜻이 담겼네요 뜻이 담겼네요 사랑하심도 하나님 사랑뿐이네요 일으키심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시요 살리시니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부활의 주님 맞으소서 봉일의 소원 우리의 소원 주여 이 민족의 통일을 주시옵소서 저 북한에 고통당하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외치는 눈물의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민족이 일어나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부활의 주님 맞으소서 내 마음 주께 아바지었어 가슴에 손 놓고 찬양합니다 충성하겠어요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사 동의를 위로 주옵소서 일으키심도 여호와시요 살리시시도 여호와니 아멘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죽고 예수만 사셔 부활의 주님 맞으소 일으키심도 여호와시여 두 손을 들고 기심도 여호와시여 살리시니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부활의 주님 맞으소서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